기부체험 이벤트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전국 주요 지역 곳곳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내가 이거를 참여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게 보여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저기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는 걸 딱 보여주니까 아 내가 뭔가 한 것 같다는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현장. 이곳에 등장한 나눔 메신저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바로 이 똑똑한 귀요미 피로키로인데요. 로봇 피로키로가 마냥 신기한 아이들. 뭐 하는 로봇 같아요? 그냥 장난감 나무 로봇 같아요. 재밌는 로봇 같아요. 보행이 가능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6살 남자아이 모습을 닮은 피로키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용 로봇인데요. 세계 최초로 나무로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노래, 동화, 혹은 뮤지컬 등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나눔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피로키로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나눔 교육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나눔 리더로 성장할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온통이 생물은 신비한 생물을 모든 친구들에게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게 해주었어. 인간센터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더 크고 멋진 친구가 된다고 나랑 약속한다면 약쇼! 누구지? 너야! 너라고! 난 아니야! 너 나야! 옳지 못한 행동에 코가 길어지는 로봇! 피로키로가 나눔 메신저로 아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안녕! 오늘 피로키로 얘기 들으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도와줄 거예요. 멀티 비디오나 이렇게 말로만 교육을 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저 로봇을 보면서 이렇게 활용하면서 교육을 하니까 아주 아이들이 집중도 잘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여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나눔 메신저를 통해 자연스럽게 기부 문화를 체험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 덕분에 대한민국의 나눔 지수가 한층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